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혜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벌써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할 만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3급이 되기 전에 3급 공부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같이 공부해 보니까 할 만하지요? 맞아요. 1급과 2급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3급 공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3급 3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볼게요. 3과에서는 문형 느라고와 은가요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미술관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를 해 볼게요. 자, 그럼 리사하고 마리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또 같이 와요. 네, 여러분.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느라고예요. 그럼 느라고의 의미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느라고는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나쁜 결과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자느라고 벨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을 자서 휴대폰의 벨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맞아요. 벨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못한 행동은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벨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은 왜 못했어요? 맞아요. 자요. 그래서 벨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자느라고 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어젯밤에 소설책을 읽느라고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못할 때가 있지요? 맞아요. 숙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어젯밤에 소설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가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럼 이제 느라고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느라고가 사용된 예문이 두 개 있어요. 잘 보면 가느라고 그리고 찾느라고 라는 모양의 문장이 있어요. 보면 가다와 찾다 라는 단어는 DV일까요? AV일까요? 맞아요. 가다도 AV이고 찾다도 AV예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V이고요. 찾다는 받침이 있는 AV네요. 느라고는 앞에 AV를 사용해야 해요. DV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받침이 있는 AV도 느라고, 받침이 없는 AV도 모두 느라고, 느라고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의 의미를 같이 볼게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느라고 수업에 결석했어요. 자, 여러분, 결석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맞아요. 결석하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가지 않은 것을 결석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수업에 결석한 거예요. 결석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수업에 결석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 마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마중하다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나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참고로 마중하다와 반대되는 단어는 배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웅하다는 가는 사람을 잘 가라고 인사해 주는 것, 그것을 배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 예문도 같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찾느라고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내가 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두 문장을 보면 내가 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업 시간에 결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럼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저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누구예요? 저예요. 누가 사전을 찾았지요? 맞아요. 역시 저예요. 지금 두 예문에 있는 것처럼 느라고는 느라고 앞에 있는 주어와 느라고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 해요. 서로 다르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느라고 앞에는 AB만 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AB는 그 AB,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는 AB가 자연스러워요. 자, 여러분 어때요? 느라고의 의미와 느라고의 모양도
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와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같이 느라고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토요일에 데이트하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문을 보면 토요일에 데이트하다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데이트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바꿀 수 있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예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 친구 전화를 못 받았어요. 샤워하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바꾸면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맞아요. 샤워하느라고로 바꿀 수 있지요. 의미를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뭐예요? 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친구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샤워를 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자, 의미 괜찮죠, 여러분? 3번,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하다 쉬지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하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바꾼다면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라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의미를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쉬지도 못했어요. 쉬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쉰 거예요.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여러분? 방학 내내라는 표현이 있네요. 방학 내내는 방학은 명사예요. noun. 그리고 내내라는 모양이죠. 보통 내내라는 이 의미는 앞에 있는 명사 noun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방학 내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학을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 내내라는 표현이 있다면 주말을 시작해서 주말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의 의미예요. 자, 그럼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쉬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쉬지 못했어요. 왜요? 방학을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쉬지 못한 거예요. 느라고를 사용했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네 번째 예문을 볼게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다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보내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모양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보내느라고로 바꿀 수 있지요. 의미를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 이 사람이 한 나쁜 행동, 나쁜 결과 뭐예요?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왜 못 봤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행동을 못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내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길에서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행동은 위험하니까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자, 다섯 번째 예문을 볼게요. 은행에 다녀오다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어떤 나쁜 결과가 있는 거죠? 무슨 나쁜 일이 생겼죠?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다녀왔어요. 은행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이때 우리는 다녀오다를 다녀오느라고 라는 모양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느라고를 사용해서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이 연습해 봤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 어렵지 않지요? 좋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와 느라고의 모양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았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느라고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느라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보통 핑계를 대는 상황일 때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느라고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요?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나쁜 일,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그 상황을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 같이 볼게요. 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페이 씨의 생일 파티에 왜 안 왔어요? 페이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못 갔어요. 자, 페이 씨에게는 미안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여러분, 자다라는 AB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래요? 그렇다면 자느라고 못 갔어요 라는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죠? 잤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자는 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통 느라고는 한국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싶을 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핑계는 이런 뜻이에요. 못 갔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예요. 잤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지난주에 왜 학교에 안 왔어요? 고향에서 가족이 와서 함께 여행하다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행하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학교에 못 왔어요. 내가 하지 못한 행동이네요. 왜 학교에 못 왔어요? 여행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못 온 거예요. 저는 학교에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가족이 와서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못 왔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대화를 또 볼게요. 지금이 밤 9시인데 아직 저녁밥을 못 먹었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서관에서 발표를 준비하다라는 AB를 사용해 볼까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싶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느라고 라는 모양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요? 그럼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 아주 피곤해 보이네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주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친구와 잠을 하나도 못 잤거든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하나도 못 잤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맞아요. 적은 숫자예요. 1, 하나. 그럼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을 조금도 못 잤어요 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못 했어요. 공부를 조금도 못 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문장을 볼게요. 어젯밤에 친구와 띠리리리링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럼 띠리리리링 이거 네 전화하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저는 잠을 자고 싶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느라고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왜 지각했어요? 여러분 지각하다 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약속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각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왜 지각했어요? 왜 늦게 왔어요? 아, 저는 늦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한번 이야기 볼게요. 룸메이트가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가다를 사용하면 가느라고 라는 모양의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룸메이트가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가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어요.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가느라고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 연습을 했는데 느라고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정말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느라고를 사용해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이번 연습은 그림을 보고 느라고가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못했어요? 어떤 나쁜 결과, 나쁜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은행에 늦게 갔어요. 은행에 늦게 갔는데 왜 늦게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행에 늦게 갔어요. 그럼 이 두 그림을 보고 무슨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느라고 은행에 늦게 갔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잘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봤어요. 왜 영화를 못 봤나요? 맞아요.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 때문에 영화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느라고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생일 파티 때문에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지 못한 행동 뭐예요? 공부하지 못했어요. 책을 읽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잤어요. 자, 그럼 무슨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축구.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왜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이유는 등산을 했어요, 여러분.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등산하느라고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3급 3과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느라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느라고의 의미 그리고 느라고를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할게요. 네, 여러분. 1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3급 3과 두 번째 시간에는 은가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은가요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인지 우리 같이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은가요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물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한국 음식에는 매운 음식이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에 매운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몰라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싶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물어볼 때 우리는 많은가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또 볼게요. 외대에서 명동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외대에서 명동까지 가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 가나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가요가 어떤 모양으로 문장에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세요. 가요 앞에 선생님인가요? 친구인가요? 처럼 선생님과 친구는 여러분 모두 다 noun이에요. 명사예요. 가요 앞에는 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받침이 있는 명사이고요. 친구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받침이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인가요? 라고 하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일 경우에도 인가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를 볼까요? 마리오 씨는 선생님인가요? 마리오 씨가 선생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마리오 씨는 선생님인가요?
선생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은요. 두 사람이 친구인가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두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인가요? 라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부드럽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가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인가요 앞에 명사, 나운일 때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DB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예문이 있어요. 페이 씨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가요? 와, 한국은 물가가 비싼가요?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적다도 DB예요. 그리고 비싸다도 DB죠. 적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비싸다는 받침이 없는 DB예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은가요를 사용하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가요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의 의미를 같이 볼게요. 페이 씨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페이 씨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보다 나이가 적은가요? 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부드럽게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는 적은가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이에요. 한국은 물가가 비싼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가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있어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에요. 물건의 값. 나라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물건의 값, 물가가 달라요. 한국이 물가가, 물건의 값이 비싼 나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비싼가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명사 그리고 형용사일 때를 공부해 봤어요. 그럼 AB, 동사일 때도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예문이 있어요. 수원 씨는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나요? 두 번째 예문은요. 리사 씨는 언제 고향에 돌아가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먹다 그리고 돌아가다는 모두 다 AB, 동사예요. 먹다는 받침이 있는 AB이고요. 돌아가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우리는 나요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문장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수원 씨는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수원 씨가 보통은 평소에 라는 뜻이죠. 평소에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점심을 먹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리사 씨는 언제 고향에 돌아가나요? 아마 리사 씨가 고향에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리사 씨가 고향에 돌아가는 때를,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느낌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물어보려면 우리는 나요라는 문형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 씨는 언제 고향에 돌아가나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나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요 앞에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그리고 동사일 때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나요? 합격하다는 여러분 AB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AB와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맞아요. 바로 at, at, yet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at, at, yet의 의미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시점보다 더 앞에, 더 앞에 이미 끝났을 때, 그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at, at, yet을 사용해요. 그래서 합격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말하는 그때보다 더 먼저 합격하다라는 행동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합격하나요가 아니고 합격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합격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at, at, yet은 우리가 1급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보통 at을 사용할 때에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모음을 잘 봐야 해요. 모음이 오나 아로 끝나는 경우에 우리는 at 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 집에 갔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t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 at을 사용하지요? 맞아요. 동사의 모음을 잘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오와 아가 아닌 나머지 다른 모음일 경우에는 우리는 at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나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밥을 먹는 행동이 지금 말하는 그때, 그 시간보다 그 전에 이미 끝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나요가 아니고 먹었나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다처럼 하다라는 모양이 들어있는 AB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였나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가요, 은나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었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한 은가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한 달에 얼마이다. 자, 여러분, 얼마는 가격을 물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럼 얼마이다를 은가요, 나요를 사용한다면 얼마는 명사, noun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의 가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그 원룸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는 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가 재미있다. 자, 여러분, 재미있다는 AB예요, DB예요? 맞아요. 재미있다는 형용사, DB예요. 그런데 보통 다른 형용사들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형용사예요. 우리가 1급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멋있다, 멋없다, 이런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형용사들은
형용사이지만 AB처럼 행동하는 형용사들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문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재미있다는 DV이지만 AB처럼 바뀌어야 하는 DV예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은가요, 나요를 설명할 때 DV는 가요라고 했어요, 나요라고 했어요? 피곤한 가요죠, 여러분. 하지만 재미있은 가요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재미있나요? 라고 해야 해요. 재미있다는 DV이지만 AB처럼 모양이 바뀌는 DV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나요? 라고 바꿔야 해요.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 드라마를 본 사람에게 부드럽게 그 내용에 대해서 드라마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나요?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내일 노래대회가 있어서 연습하는 중인데 시끄럽다. 자, 여러분, 시끄럽다는 AB예요? DB예요? 맞아요. DB예요. 형용사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그렇죠. 시끄러운 가요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시끄럽다는 비읍. 어떻게 바뀌죠? 우리 1급에서 시끄럽다와 같은 단어에서 비읍이 모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비읍이 우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가요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내일 노래대회가 있어서 연습하는 중인데 시끄러운가요? 내가 지금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 연습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끄러울까? 그렇지 않은가? 괜찮은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지금 연습하는 중인데 제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요 라고 부드럽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끄러운가요? 라고 표현하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알리 씨는 채식주의자라고 들었는데 계란을 먹다. 자, 여러분, 먹다는 AB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맞아요. 먹나요? 먹나요? 라고 바꾸면 돼요. 알리 씨가 채식주의자라고 들었어요. 채식주의자는 채소만 먹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알리 씨는 채식주의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란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몰라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리 씨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먹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 책이 정말 어려운데 모두 이해하다. 이해하다는 여러분 AB예요. 그럼 AB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맞아요. 나요로 바뀌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정말 어려운데 모두 이해하나요일까요? 이해했나요일까요? 맞아요. 둘 다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때보다, 이야기하는 때보다 이미 먼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에는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은가요, 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대화예요. 가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한국 날씨는, 여러분, 날씨를 물어볼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어떻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요? 날씨가 어때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다라는 DB를 사용해요. 그럼 지금 이 대화도 어떻다라는 DB를 넣어서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그럼 요즘 한국 날씨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어떤가요?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1급에서 우리 공부를 할 때 히읗하고 모음하고 만나면, 으하고 만나면 이 히읗이 없어진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다라는 이 단어는 어떻 뒤에 우리가 공부한 은가요가 와야 해요. 그런데 조금 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으하고 히읗이 만나게 되면 이 히읗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의 모양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 날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것을 부드럽게 물어봤지요. 나가 대답을 하네요. 낮에는 조금 덥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시원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볼게요. 나우카 씨는 요리 솜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보면, 네, 제 친구들이 먹을만하다고 했어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요리 솜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3급에서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솜씨는 앞에 있는 이 명사, 이 나운을 만드는 실력 의미해요. 그래서 요리 솜씨라고 하면 요리를 하는 실력. 요리 솜씨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요리를 잘 해요 라는 뜻이에요. 저는 요리 솜씨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해요 라는 의미예요. 나우카 씨는 요리 솜씨가 뭐라고 물어보면 네, 제 친구들이 먹을만 하다고 했어요 라는 대답과 어울릴까요? 맞아요. 요리 솜씨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대화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네요. 나우카 씨의 솜씨를 잘 몰라서 요리 솜씨를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우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나우카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볼게요. 다음 주 발표 준비는 모두 질문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오면 자연스러울까요? 발표 준비를 모두 끝나다 라는 의미가 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다음 주 발표 준비는 모두 끝났나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보다 이미 먼저 끝난 거예요. 그래서 at, at, yet, 나요를 사용했어요. 다음 주 발표 준비는 모두 끝났나요? 발표 준비를 끝냈는지 끝내지 못했는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 네 번째 대화도 계속해서 볼게요. 어제 본 시험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쉬워서 잘 본 것 같아요.
문제가 쉬워서 잘 본 것 같아요. 그럼 가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에요. 쉬워서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제 본 시험은 어려웠나요? 시험이 어려웠는지 어렵지 않았는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시험을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본 시험은 어려웠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다행히 나가 아니에요. 문제가 쉬워서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대화를 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질문을 해요? 대답은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죠? 스를 풀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지요? 맞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풀다, 풀다라는 AB를 한번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어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스트레스를 풀다, 여기 리을이 있는데 여긴 리을이 없네요. 여러분, 리을하고 느하고 만나면 이 리을이 없어진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1급에서요.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라요가 아니고 푸나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조금 있다가 또 응가요, 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응가요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마지막 연습은 아주 간단한 대화를 완성해보는 연습이에요. 자, 볼까요? 상황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때의 상황이에요. 가와 나가 대화를 해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네, 이쪽으로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어울릴 표현은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지하철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 네, 이쪽으로 가면 나올 거예요. 역 이름이 질문을 했어요. 외대 앞역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맞아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외대 앞 여기예요. 여기에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맞아요. 먼가요? 멀다. 먼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지요. 시간이 얼마나 5분 정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보통 무슨 동사와 사용한다고 했죠? 맞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완성하면 전체 대화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기숙사에서 새로 온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지금 가와 나는 처음 만난 사이예요. 가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나라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는?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단어는? 공부하다,
그럼 공부하나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한국어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면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국어 공부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선생님과 두 번째 문형, 은가요를 같이 공부했어요. 은가요의 의미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조금 있다가 오늘 3과 본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3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럼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오늘 공부한 문형과 단어들이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3과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또 같이 와요. 자, 여러분,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1번 학교, 2번 미술관, 3번 도서관. 아주 쉽지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은 미술 그림이나 사진 같은 미술 작품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걸 미술관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리사와 마리오가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1, 2, 3번 문장 중에서 하나, 한 문장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1번, 방향이 바뀌면 그림이 달라진다. 2번, 작가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해 표현했다. 3번, 이 그림 때문에 여자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몇 번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까 마리오 씨가 그림을 보고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면 달라지면 그림의 느낌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은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 방위에 따른 방향, 쪽을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은 뭐예요? 1번, 남자는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2번, 남자는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관에 자주 간다. 3번, 여자는 예전부터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몇 번이 대화의 내용과 같죠, 여러분? 맞아요. 첫 번째, 마리오가 그림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데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가 잘 들렸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미술관 관람과 관계 있는 어휘를 공부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술관 관람과 관계 있는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미술관 관람과 관계가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볼게요. 작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 반 고흐는 죽은 후에 유명해진 작가 중 한 명이에요 라는 예문을 볼 수 있어요. 작가는 그림이나 사진 아니면 소설과 같은 문학 이런 작품,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그리고 작가들 중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죽은 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유명해지는 작가들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반 고흐도 그런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두 번째는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작가를 설명하면서 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작품은 작가들이 만든 것, 화가는 그림, 소설가는 소설, 이렇게 작가들이 자기가 만드는 예술품, 예술 것, 그것을 결과물을 작품이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이 애정을 갖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작품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개의 작품, 자신이 만든 여러 개의 예술 결과물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때 작가들은 자신이 애정을 갖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휘를 볼게요. 대표작. 여러분, 대표작에서 이 작은 조금 전에 공부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표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대표는 하나가 여러 개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 하나가 여러 개를 대신하는 것, 그것을 대표라고 해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지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선수 한 명이 그 나라를,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를 대신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대표라고 하지요. 대표작은 그럼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개의 작품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이 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들은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 여러 개 중에서 그 작가 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작품, 여러 개의 작품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을 우리는 대표작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전시회라는 단어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전시회는요, 여러분, 전시하는 모임이에요. 전시하는 모임인데, 그럼 전시하다가 뭘까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시하다라는 AV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전시하는 모임을 우리는 전시회라고 이야기해요. 예문을 보면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모임, 바로 사진 전시회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3급 3과에 나오는 본문의 문장들을 가지고 의미를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럼 3급 3과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지금 아마 리사가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급에서 공부하면서, 보면서 그림을 보고 있어요. 보는 그 행동이 끝나지 않고 생각을 해요. 보는 것과 생각을 같이,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마리오가 보면서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대표작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여러분? 어떤 작가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개의 작품들 중에서 그 작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 그것을 대표작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 지금 아마 마리오가 리사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 작가의 대표 작품인 것 같아요.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자, 방향에 따라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보이고 방향이 바뀌면 보여지는 모양도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에 따라서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의 대표작이 방향에 따라서 아마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대화문 계속해서 볼게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많이 생각해도 전혀, 거의, 아니, 이런 뜻이에요.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리오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분, 2분, 3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도대체라는 부사를 사용해요. 전혀, 많이 노력했지만 전혀, 뒤에는 보통 지 않아요, 몰라요,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죠, 여러분? 지금 마리오 씨는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희로애락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희는 기쁘다, 기뻐요. 로는 화가 나다, 화나다, 화가 나요. 애는 슬프다, 슬퍼요. 락은 즐겁다, 즐거워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아니면 항상 슬퍼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험하게 되는 모든 느낌들, 감정들을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리사가 마리오에게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마리오에게 그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은 그 그림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마 작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운 것, 화가 나는 것, 슬픈 것, 그리고 기쁜 것,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마리오가 리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 어떻게 그림의 의미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가 공부를 했네요. 미술관에 오기 전에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림의 작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이 는 만큼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리사가 알고 있으면 잘 보일 수 있어서 잘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시회에 오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어요. 먼저 찾아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리오가 이렇게 물어봐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관심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관심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고 했죠. 리사의 말을 듣고 마리오는 리사 씨가 아마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자주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역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이 나왔네요, 여러분. 리사는 요즘에 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술관에 자주 못 온 거예요. 왜 미술관에 자주 못 왔죠? 맞아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공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술관에 자주 못 왔어요. 자주 오고 싶은데, 자주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해서 저는 자주 못 왔어요 라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느라고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같이 와요 라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 같이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3급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잘 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연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는 만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는 만큼 앞에는 알다, 원하다, 좋아하다 라는 AB를 사용해요. 그래서 AB는 만큼이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AB는 만큼의 이 만큼은 앞에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보면 알다, 알고 있다, 여행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양만큼 볼 수 있어요. 아까 마리오 씨와 리사 씨의 대화에서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리사가 미술관에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양만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이 보이고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조금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도 돼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원하는 만큼 어떤 사람이 많이 원하면 많이, 적게 원하면 적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문장을 말했어요. 마지막 예문 볼까요? 좋아하는 만큼 표현을 하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많이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은 만큼 그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조금만 있어요. 그럼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그 적은 만큼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의미 괜찮죠, 여러분?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는 음흠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외국어는 음흠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자, 여기도 알다 라는 AB를 사용해서 한번 말하기 연습을 해볼까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어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과 같이 느라고 그리고 은가요를 공부했어요. 아마 오늘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느라고와 은가요가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라고와 은가요를 사용하면 들릴 거예요. 외국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외국어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음흠는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AB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공부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그만큼 그 정도와 비슷하게 결과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했어요. 그럼 그 조금의 정도, 그 수량과 비슷한 양만큼 결과도 조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노력하다 라는 AB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노력하다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목표로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노력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말하기 연습을 하면 어떤 문장으로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자, 노력을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그 정도와 비슷한 양, 수량만큼 결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것이 적으면 그것과 비슷한 양만큼 결과도 적게 나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3과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공부도 할 만했지요? 자, 그럼 내일도 4과에서 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